최고시계 언론 에디터 감다다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꾹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기부 같은 정보기관요. 나에게는 굳게 꽉 닫혔던 어떤 창 하나 열어주었습니다. 어떤 창이냐. 그 창이 열리니까요. 냉전시대 방공금지도서로 읽을 수 없던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기관 자료실에 가면요. 김일성 주체사상이 있고 김일성 전집들도 있었습니다. 그 책들요. 말로만 듣던 그 책들을요. 읽었습니다. 막스 레닌주의, 무택동주의 이런 책들도 읽었습니다. 중공이나 북한 사회 현실을 리얼, 레알 표현한 소설들도 있었죠. 남한 운동권에서 사상교양 강화시킨다고요? 만들어낸 책들이 있습니다. 각종 지하 유인물들도 있었어요. 거꾸로 반대편 시각에서 바라본 자본주의 그리고 미국 패권주의에 관한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나는 그 책들을 읽고 나서 인식 지평이 확 넓어졌어요. 북한에서요. 인민위원장 했던 사람도 만났습니다. 북한 기족층 살 그 사람 이야기 통해서 알게 됐죠. 사회안전부 간부했던 사람 통해서는요. 북한 부패상을 듣기도 했습니다. 드악! 내 눈을 가렸던 커튼이 한 장 샥 거친 느낌, 그런 느낌 받았다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는요. 6.25 전쟁이요. 중공군이 북한 도와서 한반도를 침략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학교에서 국정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국정교과서랑 달랐어요. 당시에 미군 사령관 맥아더, 중공의 모택동. 이 두 사람 시각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런 단순함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단한 정치 파워 게임이었습니다. 맥아더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김에 중국에게 빼앗긴 미국 패권을 다시 찾아오자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만주 저쪽에 핵폭탄 10개쯤은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일본을 핵 두 방에 무조건 항복시킨 미국이었잖아요. 그게 핵의 위력이었습니다. 모택동료 당연히 그걸 감지했죠. 그리고요. 중국의 상하이, 홍콩 이런 해안 도시에 핵이 떨어질까봐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모택동료 어차피 벌어질 전쟁이라면 한반도에서 벌이자 미국과 싸우는 게 더 좋겠다 이런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택동료 부하장군 팽덕회한테 100만 대군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압록강을 건너도록 만들었고요. 북한 돕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우와, 미국 패권주의가 중국하고 충돌한 거였어요. 국제전이었습니다. 중국은요 청나라 시절부터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제국주의들한테 살 뜯어먹히는 약한 존재였어요. 모택동요 중국으로부터 제국주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낸 영웅 중의 영웅이었습니다. 팽덕회가 이끄는 중공군요 미군하고 싸우면서요 평택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이때 미국요 모택동에게 휴전 제의했습니다. 평택을 경계선으로 해서 전쟁을 멈추자 이런 뻐꾸기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모택동요 그 휴전 제의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모택동이 아마 그때 그 미국 제안 받아들였다면요. 지금 남한의 많은 부분 서울, 수원, 경기도 이런 대부분 땅이 북한 땅 됐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요. 빙에 풀린 미국 백악관 문서에 담겨 있습니다.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백악관요 망신당하지 않고 어떻게 한반도에서 빠져나갈까 이런 방법만 궁리했다고 하죠. 이게 이 비밀 문서에 다 기록돼 있어요. 이제야 중국이 한반도에서 미국과 벌인 전쟁에서 승리한 걸 기념하는 걸 가지고 뒤늦게야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은요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중공군 분석 자료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렇다면 그 전까지 나의 북한 인식 과연 어땠을까요?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북한은 천리마 운동이라는 강제 노동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체제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북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원하는 대로요. 나의 뇌에 시각은 채색이 되었습니다. 북한요 괴뢰국가이고 북한 군대는 괴뢰군이었어요. 나는 주체사상과 김일성 선집 이런 책들 읽어가면서요 나의 인식 위로 인식 수면 위로 돌이 큰 돌이 하나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김일성요 러시아도 중국도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오로지 조선 인민의 힘만으로 6.25 전쟁 이후 경제를 살렸다.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요 서울에 주둔하고 미국이 건네주는 돈이 아니면 예산 짤 수 없는 나라가 남한이고 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괴뢰 이렇게 불렀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불렀어요. 김일성의 후손들에게 구체적인 국가 사업 계획도 알려줍니다. 예언한 거죠. 앞으로 남한 기업들이 북한 철로 통해 가지고 상품 수출하고 러시아 에너지를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행료만 받아도 북한 경제는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만 그 사업에서 남측 재벌
그런 그룹과는 상대하지 말라. 중소기업 상대로 협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 재벌 그룹들은요, 사기꾼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지요. 주체 사상 내용도요, 정통 공산주의와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새로운 종교 종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묘세 율법 비슷하다고 할까요? 북한요, 세계 속에서요, 미군에 포위당한 채 버티고 있는 고립된 성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요, 굶어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미국 경제 제재 때문에 굶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핵 개발만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신앙같이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이요,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농성 체제 속에 군사 독재였고요, 주체 사상이 경전인 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키미즘, 김일성주의라고 부르죠. 그러던 어느 날 수사국 책임자가요, 나를 자기 방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는 주체 사상을 읽어보니까 감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더군요. 나는요, 막스 레닌주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념입니다. 민족주의와 유교 사상이 곁들어 있는 북한의 독특한 사상 체제라고 할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성경을 읽는 느낌하고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요, 인민 대중이 있고요, 선지자 자리에 수령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민족이요, 주변 강대국한테서 핍박받았듯이요, 조선 민족이 미제국주의 억압을 받는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을요, 주체 사상이 영원한 정치적 생명으로 풀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체 사상요, 새로 등장한 하나의 민족 종교 같았거든요. 우리 시대 운동권들 있잖아요. 독재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 주장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운동권들은요, 막스 레닌주의 사상으로 돌아섰고요, 혁명을 추구했습니다. 그 운동권요, 주체 사상 신봉하는 종교적 움직임 같이 변해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요, 엄상익 변호사의 팽덕회 100만, 중공군은 왜 압록강 넘었을까? 안기부에서 알게 된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신문 최보식의 언론 에디터 감다다였습니다. 최보식의 언론은 최고의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읽는 순간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쇼츠도 꼭꼭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